네, 제주는 깨끗한 공기를 자랑했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할 만큼 공기질을 안심할 수 없게 됐는데요. 배출 가스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환경 시책을 펴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용량이 가장 많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입니다. KCTV 취재팀의 확인 결과 각종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오염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공항 실태를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제주국제공항. 제주공항에선 100초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이착륙합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비행기는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50%를 사용하는 등 이착륙 때 대부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은 온전히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공항 인근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기름 냄새, 매연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냄새, 항공기 매연. 지금 상태로는 바람이 좀 뭐냐 심하게 불면 부는데 바람이 은근히 불면은 냄새가 좀 심하죠. 하나 둘 떠나간 사람들. 마을엔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좀 사나워서 있고 싶지 않으지. 그래서 젊은 사람이 떠나는 거라.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신문 땐 냄새 머리 아픈 것보다 눈물이 많이 나요. 채채. 상당히 매워요, 매워. 냄새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항공 등 비도로 오염원이 자동차 같은 도로 이동 오염원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먼지를 배출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 대기 중으로 배출된 항공 미세먼지는 20톤. 인천공항에 이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김포와 김해공항보다 무려 60%나 많은 수치입니다. 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공항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뭐 검토라든가 아니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왔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제주 공항에 대한 어떤 대기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놓쳐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항공기 연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 90% 이상에 쓰이는 ZA1 항공유. 취재 결과 ZA1 항공유에는 기름이 얼거나 폭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또 비행기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산화와 부식, 빈결 방지제 등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가는데 특히 산화 방지제에는 아민과 페놀, 벤젠 등 여러 유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항공유 취급과 엔진 관리 업무를 맡던 한 군인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6년간의 긴 소송 끝에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항공 매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항공기 매연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항공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의 삶과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류의 이제 유해물질들에 노출돼서 그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발병했느냐가 쟁점이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판결에서는 그러한 유해물질 노출, 주로 이제 벤젠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 청소 업무라든가 이런 걸 통한 그 유류의 노출, 역시 이게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항공 매연을 줄일 순 없을까? 유럽연합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책으로 에너지 기업과 항공사에 친환경 연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면 기존 탄소 배출량의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 항공사에서 일부 유럽 노선 항공기 연료만 친환경 연료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제주 노선의 경우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주 노선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에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친환경 연료 사용에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생산되는 양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사가 이제 그거를 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까지 별다른 환경 규제가 없는 공항에서 항공기 주유량과 오염원 배출량, 항공 이동량 등 단일 배출 지역으로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만큼 제주에서 먼저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인지를 하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지 실제 국내 데이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시급합니다. 제주도가 이거를 먼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도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다른 이동수단과 달리 어떠한 오염원 배출 규제도 받지 않는 항공기.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40년에는 항공기 탄소 배출량이 지금보다 4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항공사마다 제주에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